자, 오늘은 오랜만에 닭볶음탕을 하나 만들 건데 요 불닭 소스를 이용해서 진짜 불 닭볶음탕을 만들 겁니다. 요 불닭 소스는 마트나 편의점 가면 파는데 요거 사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면 그냥 불닭볶음면 하나 사오세요. 자, 누구나 집에 있는 귀여운 버즈볼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한국인의 밥상에 빠질 수 없는 다진 마늘부터 가볍게 한 숟가락, 설탕은 두 숟가락, 굴소스 한 숟가락, 간장 두 숟가락, 고춧가루, 고추장, 비법소스, 미원 살짝 넣으면 더 맛있겠죠? 특히 굴소스 없으신 분은 미원 좀 넣어주세요. 터치타 터치타타. 커다란 뭐 볼록팬이나 전골냄비 같은 걸 준비해 주시고요, 깨끗하게 손질된 닭을 한 마리 1kg 넣어줍니다. 물은 닭이 잠길 만큼 충분히 넣어줍니다. 잡내를 잡아줄 맛술 3숟가락 정도. 끓기 시작하면 이렇게 좀 딱 봐도 먹기 싫어 보이는 거품이 올라오거든요. 요거는 걷어내주세요. 그래야 깔끔한 맛있는 닭볶음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익는데 오래 걸리는 감자부터 넣어줍니다. 아 뜻! 저는 물 먹은 당근을 안 좋아해서 당근을 안 넣거든요. 그래서 감자를 좀 많이 넣겠습니다. 감자를 두 개 넣었고요. 이제 10분간 끓여주도록 합니다. 10분간 끓였으면 감자가 익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양파를 하나 넣어주고 양념장 넣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 불닭 소스는 가볍게 한번 흔들어서 하나, 둘, 셋. 취향에 따라 덜 넣거나 더 넣으시면 돼요. 후추추추추추추추추 또! 10분간 끓여주시면 됩니다. 자, 10분간 삶아주셨으면 마무리 들어갑니다. 라면 사리 넣고 비주얼과 맛을 더해줄 대파. 큼직큼직. 넌 너무 크다. 큼직하게. 어때요? 약간 식당 비주얼이 나죠? 라면 사리 넣었으니까 뭐 이제 한 3, 4분 정도 더 끓여주면 끝나죠. 위벽 보호를 위해 치즈 한 장만 넣을게요. 밤이 되었습니다. 불닭볶음탕은 불을 꺼주세요. 풍미를 자극할 참기름 한 바퀴. 리얼 불닭볶음탕이 완성됐습니다. 면이 들어있고요. 한쪽에는 30분간 삶아준 야들야들한 닭이 들어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됐다. 자리. 국물. 김제반. 감자. 김제반 무친 다리. 자, 이렇게 오늘은 리얼 불닭 볶음면이자 불닭 볶음탕을 만들어 봤는데요. 평소 먹던 불닭 볶음면 맛이 세진 않아요. 불닭 볶음 소스 해봐야 뭐 세네 숟가락밖에 안 들어간 거니까 약간 스쳐가는 정도? 향만, 풍미만 나는 정도인데 맵기는... 저는 불닭볶음면을 혼자 다 못 먹는 맵찔이기 때문에 많이 맵고요. 매운 걸 더 좋아하시거나 불닭볶음면을 더 좋아하시는 분은 불닭소스를 많이 넣으시면 됩니다. 쉽죠? 야, 이거는 술집에서 팔면 소주 안주로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은 메뉴고요. 집에서도 뭐 친구랑 소주 먹을 때는 소주 안주로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총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지 요리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다음에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자취생활 하세요. 빠이! 이 면이 진짜 맛있습니다. 국물에 밥 비벼서 김자반. 아, 이 맛 다 아시죠?